135페이지. 135페이지에 문제 13번. 문제 13번. 자, 갑니다. 그 등기청구권 오른각. 그 다음,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하면, 등기청구권은 됐습니까? 어쨌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점유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갖는 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서 일단은 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되겠습니까? 등기청구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2번 매수하여 인도, 매수 동그라미 인도 하면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자, 가등기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요거, 그거는 3번은 1번, 갑, 2번, 을. 가등기, 3번, 병.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가등기가 어쨌든 시효가 완성되었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로 완성돼가지고, 그럼 요거는, 여러분, 요때 누구? 병은 이 가등기가 있으면 굉장히 승가시잖아요. 만약 본등기가 되면 자기는 소유권 소멸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어쨌든 병은 무슨 관계인으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요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어쨌든 이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지. 아니, 무슨 적? 물권적이지. 무슨 등기? 말소 등기니까. 그럼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말소. 요 취득한 제3자 병이다. 병이 요게 이제 가등기가 시효로 시효 완성으로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데, 그럼 요 가등기 말소 무슨적? 물권적. 그치? 제3자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는 무슨적? 물권적.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다르죠. 등기 청구권은 무슨적고 손잡고 사법상의 권리. 등기신청권은 어디에 신청? 등기소 공법상의 권리.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13번의 1번 무슨 요인의 핵심 단어는 무슨 청권의 양도? 등기청권의 양도 됐습니까? 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양수인이 다 등기청구권은 양도되지만 양수인이 이제 등기하려고 하면 양도인을 모아여 대위에서 등기청구해야 된다. 등기청구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 기억.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벽 기둥, 지붕을 완성한 자가 원시 취득자다. 무슨 취득자다? 원시 취득자. 뭐, 어느 거? 벽, 기둥, 지붕. 그럼 기초, 갑이 기초공사만 했다. 누가? 을이 완성했다. 누가 원시 취득자? 을. 근데 갑이 벽, 기둥, 지붕을 지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을이 완성했다. 을이 완성해도 누가 원시 취득자? 갑. 그런 거. 그럼 여기서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자, 갑은 기초공사했으니까 여기는 누가 원시 취득자겠노? 을이. 을이 완성했다. 근데 미등기 논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자, 일단은 누가 원시 취득자? 을. 근데 갑이 보존등기 했다. 이건 원인무효. 그럼 여기는 이중 보존등기. 그럼 만약에 요 14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보존등기? 이중 보존등기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그럼 자, 갑 명의로 보존등기. 지금 누가 원시 취득자인데? 어리. 갑이 보존등기 했다. 이건 뭐? 무효. 무슨요? 무효.
여기에 기초해 갖고 된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갑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명의로 이전 등기. 그러면 자, 어쨌든 갑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 그렇지. 요거를 뭐라 하냐? 원인 무효의 보존 등기.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자, 그래서 가장 타당 을은 정당한 소유자면 을 명의 을 을이 등기 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 선악 관계없이 무슨 권자다? 소유권자다. 누가? 주어. 을은 다시 뭐? 을은 무슨 스스로 무슨 권자다? 소유권자다. 1번 정답. 그다음 갑은 보존 등기한 자이므로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예. 갑은 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아니죠, 아니죠. 갑은 자임으로 두 번째 주어 누구? 을은. 자, 갑은 임으로 누구? 을은. 다시 뭐? 을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일단 누가 소유자다? 을. 그 다음이 어쨌든 2번은 누가? 을은 뭐? 있다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갑으로부터 소유권이 병은 주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 을은 건물을 신청한 갑의 보존등기가 없다면 누구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명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누구? 을. 누가 소유자? 을. 5번 병은 선인 경우 선의의 제3자로 취득한다가 할 수 없다. 요런 거 14번 요런 것도 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런 거 누가 소유자다 어쨌든 여기는 을. 그 다음 15번 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여사로 평온 25년 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 갑은 등기가 되기 전에는 아직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지. 근데 갑은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지금 정당 몇 년 땡 지나면은 20년 땡 소유 여전히 아니 등기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을. 근데 갑은 정당한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정당 몇 년 땡 20년 땡. 그래서 어쨌든 갑에게 있지 않고 소유권은 여전히 아니 이전 등기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다? 을. 자, 2번 갑니다. 을이 건물을 갑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뭐 했으나 완납하였으나 자, 대금을 뭐? 자, 갑이 경락해서 완납하면 누가 소유자? 을. 아니 갑. 갑. 갑이 대금을 완납했다 누가 소유자? 갑.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렇지. 이번 을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하는지 아직 건물 보존 등기는 격려하지 못했다. 자, 이거 건물을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킨다? 건물 무단으로 완성해도 다시 뭐 무단으로 완성해도 누가 소유자? 갑. 그 다음에 5번 을로부터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자 합의 플러스 등기만 되면 아직 뭐 안 줘도 돈 안 줘도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2, 3, 4 전부 다 갑. 5번 을이 미완성 건물을 매수한 갑이 자 을이 미 아니 을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그, 예, 제목 붙여라. 아, 모두 생략으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 누가 소유자 갑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다음 뭐 16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17번 물권 변동 틀린 것 무슨 변동? 물권 변동 틀린 것인데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여러분 4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공유인데 4번은 요 4번 여러분 17번에 4번 몇 번? 17번에 4번은 여러분 요 갑을병인데 어? 누가? 제3자가 침탈 각 공유자는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반환청구.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돌려달라나. 근데 또 뭐 제3자 명의로 등기. 누구 명의로 등기? 제3자 명의로 등기. 명의로 등기됐을 때도 이런 각 공인자는 노예 관계 없이 지분의 관계 없이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말소 청구. 또는 무슨 진정명의 회복은 뭐 지분만큼 됐습니까? 누가 침탈? 제3자가 침탈했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 요거 두 개.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누가 침해? 제3자. 근데 자기들끼리 침해. 끼리 침해는 자, 근데 요 갑을병인데 똑같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갑이 배타적 점유. 뭐 없이? 동의 없이. 배타적 점유하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을병은, 뭐에, 을병은 뭐에 관계 없이? 지분에 관계 없이. 전부 반환. 무슨 반환? 전부 반환. 그러면 여러분, 반환은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근데, 공유자, 갑을병인데, 공유자 1인 명의로 등기. 두고, 공유자 1인 단독 명의로 등기.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전부 말소하면 안 되고. 갑도 권리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는 갑 단독 명의로. 예를 들면, 갑 단독 명의로 등기. 하면은, 이럴 때는, 누구? 어떻게? 갑의 지분을 초과, 을과 병은? 을과 누구? 병은? 병, 각자는? 갑의 지분을 뭐? 초과한 부분만 말소. 초과한 부분만 말소. 말소 청구해야지 전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제3자가 했을 때는 돌려달라도 무슨 부? 전부. 제3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말소도 무슨 부? 전부. 근데 그래서 그 17번에 4번은 핵심 단어 제3자 명의로 무효 등기는 뭐? 전부 있다다. 무슨 부? 전부 있다.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그래서 공유자 1인은 주어. 무슨 자 1인은? 공유자 1인은 주어. 무슨 부? 전부 말소 있다. 누구 명의로 등기됐을 때? 제3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번에 5번.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형성 판결, 취소, 말소, 공유물분할. 세 개. 다시 취소, 말소, 공유물분할. 그거 잘 나온다. 형성 판결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취소, 말소, 공유물분할 소송 중 조정, 협의 이런 말 하면은 뭐 나중에 그래서 확정됐다 뭐 해야? 등기. 그래서 18번에 5번 공유물분할 소에서 됐습니까? 둘째 줄 내용의 조정이 승립, 그게 핵심이야. 하면은 뭐 해야? 등기해야. 조정이 승립한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등기해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18번에 2번 잘 나온다. 법정갱신. 어쨌든 법정이란 말 붙었죠. 건물 전세에서 법정갱신.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등기 없이? 변경 등기 없이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19번, 오른쪽 가서 옳지 않는 것인데, 2번, 간다. 어디다 줄치노? 확인하는 판결, 확정, 확인 판결.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확인, 이행, 형성.
형성은 아까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용을 빼고, 그러면 확인, 이행, 이런 판결은 확정돼도 뭐 해야? 등기해야. 확인하는 판결 줄치고 등기 없이 OX, X. 그 다음 20번. 틀린 것은 5번인데 4번 가는데 4번, 4번도 똑같이 넣어줘. 공유율 분할 조정에서는 뭐 해야? 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유율 분할 조정. 등기를, 조정이 승립. 등기부 공유율 분할에서 조정이 승립. 둘째 줄. 뭐 마침으로써 조정에 기하여 뭐 해야?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 다음 20번에 5번 경매 뭐 없이 등기 없이 언제 대금 완납 시 경유한 때 OX, X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 뭐 그냥 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24번으로 갑니다. 몇 번? 24번. 자, 등기에 관한 부동산 등기 옳지 않는 건데, 그지? 여러분, 요거. 건물을 헐었다. 멸실 등기. 그럼 멸실 등기 하지 않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의 등기부를 이어서 쓰는 거. 요걸, 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하는 건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O. 2번.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해서 격려됐다 하더라도, 매수인 어차피 등기돼야 되죠. 근데 서류를 위조해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와 뭐하면은, 부합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죠? 예. 그 다음에, 나왔네. 아까 가등기. 고기 들고 가등기.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있다.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저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24번에 4번. 명의를 달리하는 중복보존, 이거 이중보존등기. 중복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같은 말. 중복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같은 말인데 먼저 한 게 무조건 뭐? 유효. 나중에 한 건 뭐? 무효고. 먼저 된 게 원인 무효 이런 단어가 없는 한 먼저 유효. 나중에 된 게 실체관계 부합에도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명의를 달리한 중복 보존 등기가 부동산 표상에 부족이 없는 경우 선행계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핵심 단어는 뭐?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거로 일단 등기가 되면은 진실한 권리 상태 공시하는 거로 뭐 한다? 추정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에 3번 틀린 것인데 아까 했죠. 원인 무효 이런 말은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가 유효고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뭐 추정력도 없고 그거에 의해서 취득시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먼저 된 위헌 보존 등기가로 인하여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는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무효인 보존 등기라는 말을 쓴다. 무효인 보존 등기는 무슨 역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그거에 기초해서 취득시효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그럼 여러분 25번에 4번 가는데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그 5층 건물을 뭐 신축하고 종전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이거 뭐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5번에 5번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어떤 거고? 표제부인데 어떤 거고?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어떻게 하는 거고? 아니 얘 한번 들어봐라.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이름 개명. 등기명인 하면 등기된 사람이잖아요. 표시 변경, 대표적인 거. 개명. 이름 개명. 그걸 등기명이 뭐? 표시 변경, 등기. 무슨 개명? 이름 개명. 그 다음에, 어?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걸 등기명이 표시 변경 등기 하면 이름 개명. 이 등기명이 표시 변경 등기는 어디 하노? 갑과 을구. 갑과 을구에 하는 거다. 꼭 조심해야 된다. 왜? 표제부에는 이름 있다 없다? 없지. 요거는 반드시 부기등기고 무슨 관계인이 없다? 어. 여러분 표제부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없죠. 무슨 부에는? 표제부에는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가 근데 이게 요거는 등기명이 표시 변경 등기는 어느 거 갑과 을고 무슨 날에 하는 등기지만 상날에 하는 등기지만 무슨 관계인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없고 반드시 부기 주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무슨 관계인이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등기는 그 딱 독해 못하면 독해 못해서 독해만 하면 쉽다 등기는 등기법은 독해를 못해서 여러분 못 푼다 거의 절반은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 여러분 등기의 추정력은 크게 세 가지다 보존등기의 추정력 최초 그 외에는 이전 등기 그 다음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추정되고 깨지지 않는다 자 옳지 않은 것 보존등기가 된 것 그 명의가 신축이 아니라도 자 신축한 게 아니면은 부합에 또 유한등기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고 권리의 추정력은 없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최초라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을 때는 그러면 진짜 최초로부터 이전 받았다는 걸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력은 없다 깨진다 그래서 신축한 게 아니라도 부합한 위한 등기로 추정한다 OX X 그 다음 2번 명의자는 주어 명의자는 주어 여러분 일단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 또는 뭐 등기명의자 어쩌고 저쩌고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적법의 등기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 이전 등기는 원인 절차 적법에 맞춘 정으로 뭐하고 추정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 다시 뭐 유효한 명의신탁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의 명의신탁 등기임을 뭐 주장할 수 있다 일단은 수탁자지만 자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 다음 가등기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26번의 1번 아까 보존등기는 자 신축자가 아닌데 돼 있다. 추정되지 않는다. 하고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 최초로부터 자기가 이전받았다는 걸 뭐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최초가 아닌데 보존등기 됐다. 무슨 력 없다? 추정 없다. 자 27번 갑니다. 자 죽은자로부터 이전 등기. 죽은자로 이전 하면 무슨 력 없다? 추정 력 없다. 5. 대리.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다. 다시 뭐? 누에서 등기 됐다? 대리인. 대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근저당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자 디귿 짱중요 저당권 근저당권 같다. 저당권 근저당권 하면 채권만 있는 거로 추정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무슨 권만 있는 거로? 채권.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기본 계약 존재도 추정 OX X 뭐만 추정한다? 채권. 근저당에서는 어떻게? 채권만 존재하는 것 추정 기본 계약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그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했을 때 이건 채권만 있는 거고 외상거래 계약은 당연히 있는 거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거기 꼭 외상 계약인지 무슨 계약인지 모르잖아, 지금. 기본 계약, 존재도 추정한다. OX, X. 기본 계약은 이건 등기하고 관계없거든. 등기부에 기재된 거는 단지 이제 어쨌든 기본 계약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뭐만 돼 있으니까? 등기. 그럼 기본 계약인지 대출 계약인지 무슨 계약, 뭐 외상 거래 계약인지 모르잖아, 지금. 꼭 기억한다, 디거. 저당권 건 저당권 뭐만 있는 거로 추정? 채권하고 그 기본 계약 자체는 뭐 대출금 계약인지 외상 거래 계약인지 무슨 계약인지 알 수 없다. 등기부상으로. 그건 기본 계약도 추정된다. OX, X. 그 다음, 보존등기 명의 작가 주어. 앞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 그럼 만약에 보존등기 됐는데 자기가 신축은 아니고 앞 사람으로부터 샀다. 라고 주장하는데 신축자가 자기는 판 사실이 없다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뭐 부인 하면 일단은 뭐 추정력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핵심 단어 부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30분 간만 하고 마치자, 그죠? 자, 근데 요거 4년 3월 10일 간명의로 보존등기가 5년 6월 20일 매매로 기하여 을에게 가등기. 그럼 9월 10일 병에게 정여. 그럼 갑을 병 그대로 가는 거지. 날짜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누구? 갑이 보존등기 됐다가 을 명의로 요거 요 그대로. 을 명의로 가등기 됐다 병에게 소유권이죠. 뭐 정여든 어쨌든. 자, 했는데. 자, 그러면 을은 가등기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1번 O. 2번 나중에 어른 본등기는 누구에게?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만약에 그 4월 1일 날 가등기하고 12월 10일 날 본등기 했다. 그럼 언제 소유자? 12월 10일이지. 순위만 가등기시로.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병이 이때까지 과실수취했다. 누구 거? 병. 그렇지. 그래서 을이 가등기하면 본등기 하더라도 그동안 병이 사용수익 안에서 을은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소유자? 12월 10일. 그럼 을 그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병. 과실은 누가 수취? 병. 그럼 병이 수취한 거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소급은 뭐만 소급하냐면 순위만 소급한다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3번. 자, 4번 갑니다. 병은 갑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서 X 소유권을 취득한 거로 뭐한다? 추정. 맞죠? 예. 그 다음 5번. 만일 X 토지에 대하여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맞춰졌다면 됐습니까? 자, 지금 요 보존등기가 며칠 했는데 3월 10일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쭉쭉 넘어왔는데 자 근데 2004년 10월 20일 날 며칠 날? 10월 중복 보존등기가 돼도 자 중요한 것은 누구 요 을은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뭐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도 없고 진짜 요 무효인 보존등기잖아요. 무효 중에서 큰 무효가 무효인 보존등기인데 큰 무효인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무슨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게 4번, 5번. 무슨 등기는?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갑 소유부동산 을 명의로 이전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이 병에게 똑같죠. 요거 그대로. 갑을 병. 갑 거를 누가 을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갑이 누구에게 팔았다? 병.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 병. 자,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하려면 을은 소유권 취득 시기가 자,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됨으로 OX, X.
핵심 단어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무슨 등기한 때? 본 등기한 때. 그래서 가등기시로 소급함으로 고개 털렸다. 그 다음 2번 병명이를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자 만약에 이게 아까 요 무효일지라도 요거는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심지어는 아까 이중 보존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누구는? 가등기권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요 병명이가 소유권이가 원인 무효일지라도 을은 직접 말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을이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갑에 대한 등기청권은 아까 본등기청권 채권적 무슨 적? 채권적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왜?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본문에 누가 점유하고 있노? 병이 갑에서 병에게 점유 이전 누가? 을은 본등기청구는 채권적이지만 뭐하고 있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나중에 합의해제하면서 뭐 해제하면서? 합의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은 가등기 말소한다고 하는 약정 일종은 이건 동시행적 성격이지 그게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뭐를 주면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면은 뭐 한다? 말소한다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이행으로 하자? 동시행으로 하자 하는 것이지. 무슨 이행으로 하자는 것이지? 동시행으로 하자는 것이지.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이행으로 하자? 동시에 뭐 주면은 대금 반환하면은 말소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이행으로 하자? 동시행으로 하자 하는 특약으로 본다는 거지. 중요하다 그거. 무슨 이행으로 하자? 동시행으로 하자 하는 특약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본등기하면은 갑 을이 본등기하려면 누구에게 청구? 갑에게. 병의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29번까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는 어디까지 풀어오냐 하면은 191페이지 소유권 끝까지 몇 페이지? 191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